동시에 움직이는 신기한 큐브. 짠. 이모! 방구 이모! 방구 이모의 종이접기. 안녕하세요, 방구 이모예요. 오늘은 9개가 동시에 전부 움직이는 신기한 큐브 만들어 볼게요. 뚜껑이 열리는 장미 상자랑 두색 상자. 우선 색종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색종이 9장을 사용해서 만들 건데요. 우선 세모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 펴서 또 한 번 세모접기. 세모접기를 다 했으면은 각 끝에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접기를 4개를 해주세요. 4개를 접었으면 X표 방향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X표로 접는 선을 넣어주고 싶어요. 양쪽 다 펴서 그 반대쪽도 이렇게 X표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이렇게 네모가 있으면 1, 2, 3 3등분으로 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등분으로 접어주세요. 밑에도 접었으면 위에도, 그다음에 펴서 가로로 했으니까 이렇게 살짝 돌려서 또 다른 방향으로도 1, 2, 3 3등분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만나는 선이랑 여기 대각선이랑 만나는 선에 일치가 되게 접으면 3등분이 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또 한번 접어주세요. 네, 펴주세요. 그 다음에 양쪽 옆을 쫙 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아래는 풀로 붙여서 고정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되게. 그 다음에 3등분으로 접어준 거를 이제 큐브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접는 선은 한 번만 그냥 진하게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자를 접을 때는 어디가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 대각선이 중요해요. 이렇게 돼서 상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상자를 만들 때는 항상 대각선이 있는 네모가 중요한 네모예요. 이 대각선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야지만 상자의 벽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대각선 흰색 세모에다가 풀을 붙이고 대각선 부분을 이렇게 딱 눌러서 그 다음에 이쪽에 대각선 위에도 풀로 붙여서 딱 상자의 벽을 고정시켜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흰색에 대각선에 흰색 세모에 풀을 붙이고 딱 밀어서 상자의 벽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을 붙여서 딱 풀로 붙임 곳을 고정을 시켜줄게요. 상자의 벽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툭 튀어나온 부분을 내려서 이 툭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이 세모 끝부분에다가 풀을 발라주고 안으로 넣어서 상자의 벽을 깨끗이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려서 상자 만들 때 중요하다고 한 부분이 대각선이 있는 네모가 중요하다고 했죠? 대각선의 흰색 부분에 대각선의 흰색 세모 양쪽에 풀을 붙이고 대각선 네모를 이렇게 밀어서 벽에 붙여서 이쪽도 풀을 붙여서 딱 상자의 벽을 고정을 시켜주고 여기다 아까 풀을 붙였죠? 딱 밀어서 상자의 벽을 만들어주고 벽 안쪽에 풀을 붙여서 상자의 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풀을 잘 붙여주고 여기 이 툭 튀어나온 부분에 세모 부분에 풀을 붙여서 뚜껑을 닫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세모 부분을 붙이고 짠! 상자를 만들었어요. 짜잔! 이 상자를 9개를 만들면 돼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걸 여기다 놔두고 세모 접기 두 번 펴서 돌려서 또 세모 접기 그 다음에 펴서 각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접기 4개 이렇게 접혔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서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 돼서 X표를 한번 접어서 접는 선을 접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펴서 이쪽은 접는 선을 넣었으니까 또 X표니까 이쪽도 접는 선을 하나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펴서 X표로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뒤로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 2, 3 3등분으로 접고 싶은 거예요. 3등분으로 밑에도 접었으니까 위에도 그 다음에 펴서 지금 이 가로선으로 됐잖아요. 얘를 약간 이렇게 돌려서 또 다른 방향도 3등분으로 접는 거예요. 위에도 가지고 내려와서 펴서 양쪽 옆을 쫙 벌려주세요. 양쪽 옆만 벌리고 위 아래는 풀로 고정을 시킬게요. 이렇게 고정을 시켰으면 3등분 했었던 그 선을
다시 한번 진하게 접고 싶은 거예요. 3등분 한 선을 다시 한번 진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상자를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 네모, 여기 네모가 중요. 대각선이 있는 네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겹쳤을 때 상자가 만들어지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대각선 있는 부분이 중요. 우선 양쪽 다 풀을 붙여서 고정을 시킬게요. 이쪽 세모에다가도 풀을 붙이고, 여기는 아까 풀을 붙였고, 이쪽 벌어진 쪽에 또 풀을 붙이고, 여기 툭 튀어나온 세모에 풀을 붙여서 상자의 안쪽으로 얘를 이렇게 넣어서 상자를 완성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반대쪽도, 여기 대각선 있는 네모가 중요하다고 했죠? 풀을 발라서 대각선으로 접어주고, 이쪽 세모를 또 풀을 발라서 딱 고정을 시켜줄게요. 그 다음에 이쪽도 대각선 있는 부분이 중요. 딱 밀어서 상자의 벽을 만들고, 여기 벌어진 쪽에 풀을 발라서 상자의 벽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상자가 거의 완성됐어요. 그다음에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 여기 세모 부분에 풀을 칠해서 뚜껑을 덮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풀을 붙인, 짠, 상자 완성. 그래서 아까 만든 상자랑 이렇게 이 상자 9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테이프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테이프를 여기 붙여줬죠? 그러면 얘를 열어가지고 이쪽 반대편에도 테이프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테이프를 붙였고, 반대로 된 이 부분에도 테이프를 붙였어요. 이쪽에 테이프 붙이고, 이쪽에. 짠, 이렇게. 큐브가 연결됐어요, 서로서로. 이거를 9개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짜잔. 9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신기한 큐브. 여기까지.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